안녕하세요. 미호TV의 남편 택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한 3-4일 정도 연휴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미호가 운동을 쉬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하루 쉬면 이틀 쉬게 되고 이틀 쉬면 4일 쉬게 되는데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제 한 달 정도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몸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괜히 맞을까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갈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저번에 미호한테 장난친 것도 있고 생각하면서 써. 아니. 생각하면 안 되셔. 그 할 때 저희한테 느낌 묶어야 돼. 그 느낌적으로 사? 그냥? 아 사?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왜요? 자네 부족이라고 나와요.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옷에 날개를 달아주자. 옷이 조금 됐기 때문에 운동화 흥미를 좀 잃은 거야. 그래서 텐션을 올려주기 위해서 새로 운동복을 사면 굉장히 날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호가 쇼핑이라는 말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부터 가보시죠. 조이. 여보, 쇼핑하러 갈까? 어디 갈까? 어? 어디 갈까? 나가자. 진짜 어렵지 않아, 아니고? 아, 진짜로 꼭 갈아입어. 바로 나올게? 어. 며느리양? 아니, 자기 옷 산 지도 오래됐고 기분 전환을 할 겸. 뭐지? 오빠가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지 않아요? 있으면 죽는 게 나.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이러면 좀 섭섭해. 나는 그냥 자기 생각해서 쇼핑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 그거 좀 기분 나쁘다. 그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남편이 순수하다. 원스러운 느낌이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신기하다. 쇼핑하러 간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트레이닝복 센터! 오, 나 엄청 많이 사도 돼? 많이 사도 돼. 나 다 살 거야.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여러분 봤어요? 저 운동복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할게. 어? 진짜? 그치. 나 운동복 엄청나게 이쁜데 운동해야지. 근데 나 그런 생각도 했다. 이게 그 운동복이 여름에도 입으면 엄청나게 이쁘잖아. 그치? 지금은 한국에 여름이 없으니까 우리 푸켓 가야 돼. 오빠 그때 간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럼 이런 마임을 보여주면 오빠가 그치. 여행 인사 주는 거야? 아 푸켓이다. 떼졌어. 오케이 약속 지킬게. 아니 우리 보라카이 갔다 왔잖아. 오빠가 보라카이 간다 했어? 아니잖아. 포켓 간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모라카이는 부모님이랑 같이 놀러 갔고 포켓은 둘이서 가야지. 아니 근데 옷을 사주는데 무슨 갑자기 여행을 가겠다 그런 건 내가 뭐야 이게. 나는 이제 이블루시드 마니가 포켓 무조건 가야 돼. 여러분 나의 포켓에서 유튜브 찍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